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앰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THR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대단했죠?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꽤 오래됐어요. 아유, 꽤 그때 오래됐죠. 제가 이제 뭐 THR 그 시연도 제가 네. 그 야마하 행사에 직접 가서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THR 실제로 개발하셨던 우리 그 성룡님. 성룡님. 네. 성룡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요거 막, 네. 네, 같이 여기 앰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디까지 코엑스인가 거기까지. 네, 맞아요. 그게 제 생각에 한 2015년 이때 아닌가? 16년 이때인가? 2000 그냥 헛 아니에요? 2009년 이럴 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네 몇 년인지. 꽤 오래됐어요.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15년도 더 전인 것 네. 같아. 15년이면 작년 아니 작년이야. 자,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난 만큼 THR도 네. 계속해서 기술의 진일보를 거듭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의 또 요구에 걸맞은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와 와이어리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용된 새로운 THR 모델들이 나오고 디자인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약간씩 변경이 있었는데 이 그릴이 그랜저처럼 바뀌었구나. 아, 내가. 네. 이 야마하 그릴 요거 참 매력적입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빗살 무늬였걸. 네. 책꽂이 같이 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그 야마하의 그 소리굽쇠 요 형태를 딱 예.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약간 뭐 뼈다귀 같기도 하고. 예. 네.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또 THR만의 고유한 감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가격이 요거는 이제 와이어리스가 안 되는 안 모델인데 되는 거예요, 예. 와이어리스 그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그 기타에다 거? 리시버 푹 꽂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라인식스 그 G10T 네. 그 모델. 그게 애초에 아예 빌트인이 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네. 얘는 없는 모델 20W예요. 있는 모델 20W는 이거보다 한 17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리시버가 있고 거기다 30W인 모델은 얘보다 25만원이 비싸요. 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막내 되는 기능이 조금 적은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HR10-2 모델이고요. 그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쪽에다가 백킹 트랙을 여러분이 네, 틀어놓으시고 직접 기타를 그 위에다 얹어서 연주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리모트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 바로 예. 앰프를 만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바로 만져주실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편의성이 제고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성룡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그 집에서 오디오용으로 써도 맞아요. 스피커 이미지가 좋아갖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좋아갖고 뭐 컴퓨터용으로 써도 네, 되고 맞아요. 스피커로도 예. 괜찮다고 했는데 여전히 들어본 바 음질이 역시 좋습니다. 부드럽고요 아주. 그렇죠. 예. 근데 집에 뭐 어차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는 분들은 그걸 뭐 들으면 되겠지만 노트북을 쓰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옆에다가 서브 스피커로 놓고 쓰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납도도 얼핏 보면 기타 앰프 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참 그 뭐랄까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기능들이 좀 갈라져 있었잖아요. 네. 어쿠스틱 전용, 메탈 전용, 뭐 베이스 막 이렇게 네.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앰프로 그냥 다 통합이 됐다. 역시 또 시대의 흐름이 하나로 다 몰아서 모든 게 다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 보면은 기타 앰프 모델 15개 그리고 베이스 앰프 모델 3개 마이크 모델 3개 네. 다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운드를 하나로 모아갖고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그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밴드 EQ에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그리고 에코 리버브 이런 것까지 네. 종류가 많네요.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거였잖아. 서드 앰프다. 서드 예. 앰프. 세컨드 앰프도 아니고 예, 서드 앰프. 최고의 서드 앰프다. 이렇게 컨셉을 잡았었는데 여전히 그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왜냐면 그 컨셉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네. THR. 그렇죠? 블루투스를 지원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앱에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게 굉장히 편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앱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죠, 딱딱딱. 예. 이렇게 생겼어요. 앱도. 네. 그냥 정말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와이어리스까지 달려있으면 진짜 엄청 편해요. 누워서 와이어리스, 네 그렇죠. 아무데서나 그냥 네. 네 일어나지 않겠죠. 네. 네.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보면 여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컴퓨터 같이 생겼죠? 네, 맞아요. 컴퓨터 전원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유저 메모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앱에서도 바로 컨트롤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누르면 또 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탭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튜너. 네, 튜너 모드죠?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튜닝이 안 돼 있군요. 네, 네. 살짝 해볼까요? 네. 여름 김에 그냥 하시죠. 네. 네. 아, 와, 이거 네. 아주 G선이 말이 아니군요. 어허. 어. 어, 예, 맞았습니다. 지선이 문제죠. 뭐, 네. 지선상이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앰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리모트 컨트롤 앱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은 요거 옮기면 요 리모트 컨트롤 앱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네. 자, 그리고 아주 빨라요. 네, 게임 마스터 3밴드 이퀄라이저 있고요. 그리고 이펙터 보시면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있고 에코, 에코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홀 리버브 이렇게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아웃풋은 이따가 뭐 백킹 트랙 같은 거 사용을 하실 때 기타 볼륨과 오디오 볼륨을 밸런스를 네, 맞추실 수가 있고요. 인풋 단자 그리고 폰과 옥스가 있습니다. 옥스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아예 다이렉트로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음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음질 한번 들어보시죠. 오, 꽂았네요.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너와 헤어질 시간이야. 어우, 곡도 없고 좋네요. 네. 잘 들리죠? 정말 하이파이 오디오. 자, 이렇게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쪽에서 리모트 컨트롤 앱에서 보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앱에서 이걸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두 개를 이렇게 블루투스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띡 눌러주시면은 잠시 후에 녹색불이 뿅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연결이 된 건데요. 오, 야, 이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디오 볼륨과 기타 볼륨의 밸런스를 맞춰주시고요. 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리모트 앱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톤을 미리 잡아놓고, 아, 잡아놓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거야. 한 다음에 해가지고 연주하시고 아. 톤을 바꾸고 싶다. 그럼 다시 블루투스 끄시고. 아하. 또 네, 이렇게 끈 거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저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네. 이쪽에 이제 연동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커넥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가 된 상태에서 앰프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 바뀌었다. 바뀌죠, 사운드가. 캐비넷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 예.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바뀌거든요. 없는 게 있군요. 네, 여기에서 좀 디테일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던에서만 보겠습니다. 모던에서 클린, 그 다음에 크런치. 리드. 하이게인. 스페셜. 캐비넷 모델도 계속 바뀌죠. 412로 바뀌고 이번 베이스, 베이스 어쿠스틱 그리고 플랫은 요건 이제 마이크 녹음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 하이게인, 리드, 크런치, 클린의 다섯 가지 앰프와 베이스, 어쿠스틱, 마이크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스타일이 모던, 부티크, 클래식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똑같이 이번에는 부티크에서 한번 가볼게요. 클린, 크런치, 하이게인, 스페셜, 베이스, 어쿠스틱, 플랫. 자, 그럼 클래식으로 갑니다. 거꾸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이걸로 만져보겠습니다. 네. 플랫, 그 다음에 어쿠스틱, 베이스, 스페셜, 하이게인, 리드,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다른 좀 디테일한 노브를 만져볼게요. 자, 여기서 게인량 이렇게 올려주시고 오. 베이스 쭉 올려볼게요. 베이스 올라간 거, 베이스 올라간 거, 미들 올라간 거, 미들 빠진 거, 트랙 올라간 거. 네.
V자 셋업. 네, 이번엔 반대로 미들 셋업.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톤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컴프레서. 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커브 잘 먹네. 오, 잘 먹는다. 네. 게이트. 오, 컴프 빡빡한 거 봐요. 게이트 이렇게 많이 올려주면 안 나오죠. 가. 아예 안 튀어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번엔 코러스. 이걸 여기서 다 조절해줄 수 있다. 이게 진짜 너무 편하네요. 자, 코러스 끄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에코. 여기서도 탭 템포를 그냥 여기서 해주실 수가 있네요. 재밌다. 진짜로? 네. 딱, 딱. 좀 빨리 해볼게요. 딱, 딱. 우와. 신기해, 오, 신기해. 아주 그냥. 자, 다음에 리버브 갑니다. 홀. 아, 좋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운드를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저 메모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팩토리 프리셋 불러오실 수도 있고 프리셋 저장 뭐 이런 기능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프리셋을 슬롯 1, 2, 3, 4, 5 여기에다 해당하는 것들에다 딱 저장을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은 여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오, 로딩 오, 프리셋 하면서 오. 네, 왔죠? 2, 로딩 프리셋 또 왔고요. 3,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리셋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오, 여러분들이 이 프리셋에서 그냥 약간만 수정을 한 다음에 재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이건 약간 스페셜?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사운드는 뭐 여전히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그 앱이랑 연동이 되는 요게 가장 막내 모델인데도 굉장히 편안한 이 편의성과 접근성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리시버까지 있으면은 기가 막혀. 뭐 앰프를 볼 일이 거의 없겠다. 예. 이제 듣기만 하겠다. 예. 멀리서 그럴 것 같네요. 자, 뭐 선생님이 지금 저걸로만 하셨는데 험버커로만 하셨는데 싱글을 간단하게 한 번만 들어보시죠. 아, 사실 뭐 그, 이거 하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아, 네. 자진 납세를 이렇게.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게인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모던에다가 하이게인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게인량 최대. 까지 개인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싱글까지 쭉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THR2, THR10-2 같이 오늘 살펴봤고요. 선생님 톤으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외모, 깔끔한 톤, 깔끔한 야마하의 세계. 삼깔 드렸네요. 네, 삼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0W 중에서도 리시버가 없는 모델이고 예. 그 위에 이제 20W 리시버 있는 모델 그리고 30W 리시버 있는 모델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쪽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작이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주평 막내는 최선을 다했다. 예, 막내 최선. 형은 어떨까? 형들 잘할 것 같은데. 네, 점수. 네, 몇 8.5, 8.5. 그렇습니다. 아주 깔끔한 점수. 네, 깔끔한 점수. 마지막까지 깔끔한. 이게 앱을 보거나 뭘 봐도 군더더기가 없죠? 네, 맞아요. 깔끔해요. 아주 그냥 적절합니다. 어떻게 적절하지? 뭐가 이쁜지 아는 브랜드 네. 네, 야마하의 새롭게 출시된 THR10-2 네. 네, 같이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리시버 있는 모델 어쩌면 톤은 비슷하겠지만 그
이 그, 유선에서 벗어난 어, 그 무선의 편안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되는 대로 그 앰프를 여기다 안 놓고 리뷰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앰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가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앰프 안 보여줘. 앰프 안 보... 저기 멀리서 마이킹만 네, 해가지고 네, 앰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모델을 사면 앰프 잘 안 보게 되겠죠. 되겠죠. 네. 뭐, 실제 산 사신 분도 안 볼 거예요. 아, 네. 그 뭐 이거 뭐 있다고 봐. 방에서 그냥 네, 앱 킨 다음에 네, 그냥 아, 바로 아, 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형들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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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